여러분은 지금 올댓뮤직 기타의 밤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훈 씨는 조금 특별한 커버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게임 OST라든가 아. 애니메이션 OST라든가 혹은 굉장히 유명한 뭐 밈 이런 그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기타로 연주하면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연구를 좀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그거 한번 괜찮으면 자, 그럼 들어볼 궁금하다. 수 있을까요? 어떤 곡들인지 좀 궁금한데. 후배 다운! 후배 다운! 아 이거! 아 이것은 단풍 얘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아. 단풍의 이야기! 단풍 이야기! 단풍 이야기! 거기서 이제 도적이 있는 이것은 또 깨똑 연결음. 네, 연결입니다. 아, 영상 통화 하고 싶네요. 해외 여행 갔을 때 옛날에 여행 가면 이거 안 받아가지고 영상 통화 오이스톡 이거 안 받아가지고. 이야. 아 이건 화제 될 만이 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진짜. 저는 근데 무엇보다 거의 뭐 해설위원처럼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튜브 중독자입니다. 아마 핑거스타일 그 동호인 분들이랄지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입문하시는 분들 진짜 기타를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예쁜 기타 찾아라. 너가 보기에 너무 예뻐서 자꾸 손이 가게. 네. 그래야지 아까워서라도 치. 돈이 아까워서라도 치고 이거 방법이다. 그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다 비싸요. 안 비싼 거 없어요. 그냥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지금 보고만 있어도 네, 비싸요 비싸. 좋습니다. 자이로 씨가 영수 씨랑 되게 친해 보이고 귀여워하고 실제로도 그래 보이시던데 예전에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이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된 인연이에요? 사실 영수는 그 전부터 알았죠, 저희가. 아, 심사위원 하기 전에도요? 네, 팬이었어요. 6년, 굉장히. 5, 6년 전부터 네. 알던 친구인데 진짜 오래됐다. 제가 우연하게 그런 심사를 나가게 됐는데 그 친구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알던 저 친구 기타 잘 치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그 슈퍼밴드 나오던 무리들이 또 셋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저거 나랑 계속 볼 것 같은데 아 무대에서 딱 갔을 때 앞으로 쭉 보겠구나 쟤네들 나랑 좀 오래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핑거스타일 어떤 무공연합처럼 핑거스타일 개가 있나 봐요 약간 그 약간 동호회 큰 무리가 있나 봐. 저희 다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한 번씩 얘기해. 닉네임이 있어요. 자, 재훈 씨 닉네임 보세요. 아, 저는 근데 수치스러운 거 없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재훈. 저는 이제 그 내가 처음 그 동호회 이제 가입하게 됐을 때가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어린 마음에 아, 내 음악으로 뭔가 치유를 해 드리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음악 치유자. 그래서 이제 뮤직 킬러. 이거 되게 아시는 분들 아는데 제가 굉장히 그 닉네임을 짓고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너무 기발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예명으로 꼭 써야겠다. 원래 연예인들 좀 예명 쓰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의 예명은 뮤직킬러로 해야겠다 했는데 뮤직킬러.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보니까 와 이거 수치스럽다고. 자 재훈 뮤직킬러 나왔고요. 자이로 씨. 저는 좀 예전에 이제 껌을 좀 자주 씹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껌 좋아해서 그냥 후라고 유명하셨어요 진짜 그 동호회 후라시면은 나가면은 후라시 이러면서 껌 이름 부르고 이제 뮤직킬러님 재훈님 자이로 씨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타리스트로 많이 알려지셨다가 지금 이제 가수 자이로로 더 많이 알려지신 것 같은데 노래를 이렇게 겸하시고 나서 조금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고. 예전에 기타리스트였던 시절에 공연을 하면은 거의 남성분들이 많았었어요. 기타리스트 시절에? 네, 기타리스트. 기타 키드 분들이 오셔서 기타 가방 메고 이렇게 앞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는데 노래로 하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냥 없어요. 이제 아 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기타맨 후배들이 네. 엄청 좋아해주고 공연 찾아와주고 하는 게 그 또 뿌듯함이 또 있잖아요. 그쵸, 좋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이. 에이. 근데 없어요. 그 후배들이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아 변했다고. 아 변했다고. 어, 그게 많이 들었어요. 후라고 변했다. 님이 아니라고 저거는.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농담이고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티켓팅을 못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소 씨는 슈퍼밴드 당시에 그 연주하다 갑자기 그 카포 위치를 막 중간중간 바꿔가지고 네네.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죠? 그때도 좀 실수가 사실 저는 이제 근데 다 막 아셨을 텐데 실수가 한 개 방송에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실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에. 그때조차도 버벅거렸거든요. 에. 그래서 계속 연습 중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사실 오늘 무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그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에. 아까 리허설 때도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근데 리허설 때 항상 잘 되던 게 본무대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본무대 어떻게 됐는지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싱어송라이터로도 또 하고 있는 팀으로도 핑거스텔 연주자로도 멋진 음악과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감상하겠습니다.